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종목은 티웨이 홀딩스입니다. 티웨이 홀딩스. 자, 티웨이 홀딩스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가 1,600원대에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뭐 강력 홀딩을 한 세월이 지금 1년 가까이 됩니다. 자, 현재 오늘까지 806%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최고 신기록이 1,101%예요. 중국 원형 자원.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아주 강하게 시세를 돌출을 시키면서 지금 또 새로운 카페 신기록 수익 갱신 종목이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런 기로점에 지금 놓여져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건 미친 짓이다.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해드립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지금 현재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반등권이 더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은 절대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녹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꽉 잠겨서. 그러면 TA 홀딩스를 왜 저희 카페에서는 바닥 1,600원에 매수를 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시황 분석을 하기 전에 저희 카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검색어를 카페명 검색을 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여기에서 나를 따르는 자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오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카페명이 좀 특이하죠? 다른 카페랑 틀립니다. 아, 오죽 이 카페 방장이 자신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내가 대박 인생으로 인생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카페명을 적겠습니까? 이건 확신이 없으면 이런 카페명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이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카페는요, 매일 상한가 종목이 터지는데요. 매일 상한가 종목이 터진다고 여기 적었습니다. 자, 최근에 저를 만나서 한달 이전에 저를 만나서 지금 대박 수익을 내고 있는 저희 카페 등대지기님, 고지님, 행복이님 말고도 많이 회원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만 제가 먼저 수익률을 공개를 하나씩 해드리도록 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도 저를 만나기 이전에는 중장기 홀딩을 안 했던 분들인데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야, 이 카페 방장 붉은 태양 종목은 무조건 들고 가면 저 분석 시황 글을 봤을 때 몇백 프로 수익률이 터지더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제가 추천 분석하는 바닥 분석주를 사놓고 지금 한달 반째 지금도 꾸준히 제 추천주를 분할 매수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매집을 하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뭘 믿고 이렇게 강력 홀딩을 하겠습니까? 올 연말까지만 가지고 가면 내 재산이 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강력 홀딩을 바닥 분석지를 매집을 해놓고 지금 강력 홀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한번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1월 22일 현재 등대지기님 수익률입니다. 96, 54, 33, 29, 28, 22.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자,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고진감래님. 1월 22일 현재 자85 22 60 29. 자, 어제 상한가 두 종목이 터져 가지고 여기가 50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자, 수익률 보시고요. 행복이님
자, 73, 69, 59, 37, 36, 29, 23, 뭐 15, 12, 13%, 6%, 7%, 5% 이렇게 쭉. 자, 바닥주 지금 매집하는 거 보이시죠? 바닥주 매집하는 거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이 왜 이렇게 바닥주를 매집을 할까요? 이분들은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다 저를 만나기 이전에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식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이제 결국은 사고팔고 사고팔고 했더니 결국 큰 돈 못 벌더라. 그러면 올바른 사람, 올바른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그냥 강력 홀딩을 하면 대박 인생이 터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제 분석 시황글을 그동안 카페에 정식으로 유료 회원을 회비를 내고 하기 이전에 제 카페 바닥 분석주를 수도 없이 읽어보시면서 믿음을 갖고 마지막에 저 사람한테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자. 그래서 최근에 한 달 반 이전에 카페에 가입하셔서 지금 바닥 분석주를 매집해 놓고 지금 희망을 갖고 지금 강력 홀딩하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입니다. 자, 이 분석 시황글은 메인 공지창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일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T-Way 홀딩스 이 종목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TA 홀딩스가 지금 오늘까지 806%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자, 바닥 분석가, 제 바닥 분석가가 얼마냐면 1660원이니까 한 이거 마우스로 갖다 대도, 자, 여기가 지금 완전 바닥입니다. 1700원, 1600원, 1670원에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806% 급등이 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마우스를 대서 보시면 알지만, 자, 여기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제 매수가를 단 한 번도 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자,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때 대량 거래량이 터지죠. 그래서 바닥 분석 대비 약 120% 이상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상승분의 50%를 반납하고 주가가 횡보를 겪으면서 약 3개월 정도 횡보를 하게 됩니다. 3개월 정도를 횡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하다가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급락을 다시 하면서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겪게 되는데요. 자, 이때에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게 되죠.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합니다. 3900원대에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상승 1파, 상승 2파를 겪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저를 만나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았다면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팔아먹고 나서 이 종목이 지금 900% 가까이 올라가는데, 자, 이거 넉넉히 있으면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봤더니, 야, 내가 예전에 30% 상한가 한번 먹고 팔았던 종목이 이게 1년이 지났더니 900%가 올라갔더라 그러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 무진장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분석 시황글을 믿고 저분이, 자, 저분은 곧 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카페 매니저가, 카페 방장이, 야, 이 종목은 형이 매도 분석을 내지 않는 한 강력 홀딩을 해라. 강력 홀딩을 하면 대박 인생이 터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주면 강력 홀딩을 하시는 겁니다. 강력 홀딩을 해서 기다려 봤더니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년 후에 900%를 먹을 종목이면 1,000만 원이 9,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1년 후에 1억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 이 종목을 100%, 200%, 300% 올랐다고 팔아먹겠어요? 안 팔아먹지.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그 회비가 몇백만 원이 한 달에 월 20만 원, 30만 원이 아까우면 큰 돈 벌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재무차트 교육을 이렇게 저한테 받으시면 알지만 정확히 이 구간에 한번 보십시오. 이 구간에 저항받고 때려 맞고 지금 밀리는 거 보이죠? 단 한 번도 여기서 못 올라가잖아요. 자, 이 초장기 이평선은
이 초장기 이평선은 저만이 알고 있는 재무차트 비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만 배워도, 자, 이게 241선일 것 같습니까? 241선이 아니에요. 자, 이거 한 가지만 배워도 여러분들은 돈 몇백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정확히 때려 맞고 지금 밀렸잖아요. 자, 여기서도 또한 정확히 때려 맞고 밀리죠. 그러면 이것도 장기 이평선인데 여기 이 초장기 이평선이 또 내려오는 거 보이죠?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면서 주가가 한번 시세를 주는데, 자, 올랐다가 여기서 이게 모든 게 지금 지금 정배열입니다. 이미 이거는 초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241선은 여기 지금 이 파란색, 이 녹색선이 241선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식은요,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241선이라서 모든 선이 정배열로 됐는데 이게 왜 고점에 올라와서 때려 맞고 밀리는가? 자, 이거 한 가지만 배워도 여러분들 교육비에 몇백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자, 결국 때려 맞고 밀리죠. 자, 여기서도 때려 맞고 밀리죠. 자, 여기 돌파를 시도를 하니까 이제 시세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시세가 터지다가 여기서 또 한 번 초장기 이평선이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서 시세를 조정받고, 자, 주가가 밀리는데 여기 가만히 선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정확히 지지받고 반등권 오고, 지지받고 반등권 오는 거 보이죠, 여기 선이.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받고 나서 다시 이제 급등이 오잖아요. 이게 바로 상승 1파, 상승 2파, 3승, 아, 상승 1파, 2파, 3파 후에 이게 지금 마지막 휘몰이 구간인데,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 알고 투자를 하시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왜 806%의 수익이 나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십니다. 자, 알고 투자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D-Way 홀딩스를 제가 왜 바닥에서 1600원대에 분석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분석시한 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요. 이 종목이 1600원까지 하락을 했을 땐 영업이익이 적자가 지속이 되다가 왜 1600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이 종목이 턴이 됐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바닥을 잡아내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 종목이 이제 급등해서 지금 올라가는데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인생 패가망신 하는데, 자, 패가망신 해가지고 본인 혼자 시리에 빠져가지고 한강에 떨어져가지고 죽으면 다행인데, 자, 그렇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인생 패가망신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는 낙오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 올라타시는 거 절대 안 해요. 주식 그렇게 하시면 큰 돈 못 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저를 만나서 올바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진실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올바르게 투자를 받고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대박 인생을 사셔야지 이런 구간에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가는 사람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미친놈이다. 그리고 미친년이다. 혼자 죽으면 다행이지. 자, 여자들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남편이 바깥에서 기빠지게 돈 10년 20년씩 벌어가지고 저 생활비 줬더니 그 알토랑 같은 돈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사기꾼 같은 그런 주식카페 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놈들한테 속아서 이런 종목 추천받아가지고 올라가고 말이야, 문자 메시지 보내면 올라타가지고 인생 패가망신해서 10년 20년 동안 남편이 핏다머리게 벌어다 준 돈 한 방에 다 날리는 그런 미친년들이 지천에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하도 열이 받아서 망하면 혼자 망하면 되지 왜 죽으라고 몇 년 동안 고생했던 남편 시리에 빠지게 만들고 자식들 앞날을 왜 막습니까? 자, 그런 미친놈 미친년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 올라타지 마십시오. 저희 카페 오셔서 바닥 분석지를 이런 종목을 바닥에 사서